는 얘기를 하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항구가 열린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한몇 개월 전에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국가와 국가 간이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조약을 체결을 할때 지금 앉아 계신 이 땅, 여기 있는 자유공원 밑에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기록상에 남아있는, 최초의, 인천은 최초를 항상 좋아하니까. 기록상에 남아있는 최초의 서양 음악이 연주된 이 공식적인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실 서양 음악이 연주가 됐어요. 그 가톨릭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카톨릭 미사 이 전례 자체가 사실 서양 음악입니다. 근데 이제 숨어서 이렇게 전례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상에는 덜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시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1882년을 기점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연주되었던 곡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이 조약을 체결을 할때 국가를 상징하는 음악이 당연히 존재를 했고 우리나라, 즉 조선을 상징하는 음악은 공식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아리랑이 연주됐다라는 뭐 2차 자료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아니고요. 서양의 음악만 연주가 되었다라는 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곡이 연주가 되었냐?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음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됐다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미국 사회에, 그 미국이, 미국 정부가.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미국 이런 국가를 부르지 않고 남북전쟁 때 불렀던 미국의 이 애국가에 준하는 음악인 양키 두드를 이제 연주를 했고요. 양키 두드를 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있지만 이게 기악, 즉 악기로만 연주가 됐는지 또는 노래를 같이 불렀는지는 또 확인이 되지가 않고 또 군악대가 불렀는지 또는 이렇게 관료들이 불렀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이게 불려졌다라는 것들은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념비적인 거니까. 1번입니다. 1번. 지금은 이제 음반은 아코디언의 선율로 녹음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아코디언을 연주는 하진 않았고요. 만약에 연주를 했더라도 그들의 이제 미국 브라스 밴드, 이제 군악대가 연주를 했었겠죠. 빵빠레가 이렇게 했다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게 기념비적인 음악이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꼬마 친구들이 피아노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게 그 음악 교과서에도 실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음악인지는 모르고 자라는 거죠. 저도 어릴 적에 동요로 맞아요. 이게 금송이가 잘한다, 금동이가 잘한다 이거 네, 이거 네글 그 제목이 있는데 구슬치기인가? 뭐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가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런 것들을 지칭하는
음악적인 단어도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여기로 이 땅에서 연주가 탕 된 거죠.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뭐 이따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겠지만 미리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때 당시 그러니까 즉 130, 4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양 음악을 수혈을 받은 지 그거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문화를 재가공을 해서 역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과를 크게 내는 국가와 민족이 사실 없어요. 예, 네, 정말로.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거에 시발점이 된 약간의 예, 그런 굉장히 귀중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될 줄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음악이 펼쳐졌을 때. 예. 자화자찬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서양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조약을 체결을 할 때마다 국가가 뭐 연주가 됐었던 적도 있었고 연주가 되지 않았었던 적도 있었겠죠. 그러던 시에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고종 황제께서는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국가로 도드마는 데 있어서 야, 우리도 이제 드디어 국가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서양의 선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래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애국가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국가와 애국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02년에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독일 해군 군악 장교예요. 이분께서 한국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고종 황제의 명으로 이제 1902년에 이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그 전에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들어오신 게 아니라 고종 황제가 이제 한국의 서양 음악의 선법으로 되어 있는 음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인 음악가들을 들여다 보니 이거를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부재한 거죠. 왜냐하면 초기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 보니 옆 나라인 일본의 이 국가를 애국가를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일본의 애국가인 기미가요라는 작품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편곡한 이 인물이 프란츠 에케르트예요. 네. 근데 이 편곡을 왜 했냐면은 그 전에 이제 서양 음악가가 일본의 음악을 일본의 애국가를 만들어는 놨지만 일본의 정서가 투영이 덜 됐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일본의 정서가 들어가게끔 다시 편곡을 해주십사 해서 프란츠 에케르트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서가 투영된 버전으로 기미가요가 탄생이 돼서 지금까지도 연주가 되고 있고 그것들을 보고 이제 고종 황제는 불러라 했는데 이미 이분은 퇴역을 하셔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에케르트가 독일로 건너가셔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 동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분도 참 이 그 뭐라고 하죠? 재밌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죠. 살았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 사회에서 학습된 게 있어서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국의 대한제국의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서가 들어와 있는 음악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부제가 한국풍 주제에 의한 대한제국 애국가가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국풍 주제에 의한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말로 정말로 애국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가와 국가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 나라를 뜻하는 집 가짜 말고 이 노래 가짜라고 했을 때 이 국가 다른 나라들은 애국가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우리나라만 사랑의 자를 같이 넣어서 애국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애국가 하면은 비공식적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음악들을 애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국가의 제목이 애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뿐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의 탄생 자체가 애국가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고 100여 편도 넘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국가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뜻하는 거고, 공식적인 것은 요거, 옛날에 요거 하나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비공식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서양 음악의 선율에다가 가사를 넣어서 바꿔 부르는, 이따가 이제 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애국가로 통칭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작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서양인이 바라보는 한국 문화예요. 과연 한국풍 주제에 의한 우리나라의 정서인데, 제 아무리 이거를 연주, 이제 저는 이거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연주를 떠나서 이거를 작품을 분석하고 해체하고 해석하거든요. 대체 어디가 한국적이고 라는 고민을 항상 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깨달았죠. 아, 이거는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 거고, 이방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감상을 해보실 텐데요. 대한제국 애국가를 감상을 해보실 텐데, 과연 어떤 선율이나 어떤 지점이 한국적인 건지 한번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대한제국 애국가. 대한제국 6번.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게 그래도 우리의 정서에 조금 부합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혹시 아 정말요. 아, 그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한국풍에 관한 주제냐라는 것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이걸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음악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이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체를 하는 작업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의미가 부여가 되고 투영이 되는 것, 의미가 부여가 되고 이걸 후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나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에케르트가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를 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일본의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기미가요를 편곡을 할 때 에케르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본의 음악들, 일본의 정서를 알아야 되니 일본 전통음악들 한번 연주 내 앞에서 해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그걸 체보를 했거든요. 서양음악의 선법으로.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기록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직 발견이 안 됐지만 분명히 한국음악을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그냥 한국의 이런 시각적인 요소, 이걸 떠나서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한국의 음악에 대한 걸 분석을 하셨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투영을 한 작품이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이분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있는 거죠. 객관적이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가사는 한국말을 잘 못하셨어요. 또 초창기고, 들어온 지 바로 들어오자마자 작업을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황실의 학자들이 같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사를 했을 때는. 그래서 이 대한제국 애국가가 이제 또 연주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요. 1910년에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금지곡이 되죠. 당연히. 일본은 또 이제 이걸 만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없애려고 했던, 당연히 그러려고 했으니까 들어오면서 누가 만들었어? 일로 와. 해서 갔는데, 우리 그 뭐야, 기미가요를 만든, 편곡해 준 사람이네. 목숨은 살려드릴게가 나온 거. 예. 여기서 그냥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그냥 조용히 사세요라는 식으로 하셨겠죠. 했겠죠. 일본 정부가 그 프란트 에케르트한테. 그래서 에케르트는 1916년까지 한국에서 체류를 하시다가요. 그 지금의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서 버스킹의 형태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서양 음악을 소개하는 이 양악대를 구성을 해서 연주를 막 합니다. 그때는 이제 각국의 이런 국가와 민요 이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됐었고요. 실제로 그런 문헌도 있어요. 어떤 곡들을 연주했다라는 것도 이제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가 16년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세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세요. 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후두암? 네. 근데 이제, 묘지가 본국에 안 있고, 장지가 지금 한국의 저기 어디죠? 마포에. 예, 거기 서양인들이 주로 모셔 계시는, 그, 거기에 이제 계신다는 것도 있는데, 결국엔 아직까지도 한국에 계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아요. 너무 슬픈 역사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연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무조건 연주하는 곡이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공식적인 국가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탄생시켜준 그 역사적인 인물이 아직도 한국에서 잠들어 있는, 지하에 잠들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서양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즐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가공을 해서 역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해 3.1운동 기념식을 탑골공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에케르트를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요? 네네. 저는 이제 이전에 저희 제노스그라포에서 이제 프렌치 에케르트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인물 발굴에 대해서 글이 한번 올라갔었는데, 유심히 보고 있었다가, 보통 기념식 잘 안 보잖아요. 근데 3.1절 기념식 그냥 채널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근데 탑골공원에서 그게 하고, 이제 젊은 이제 그 성악하는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음악은 뭘 들려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걸 또 막무가내로, 아, 이거 한번 올려야 되겠다 해서 무대에 올리면 또 큰일 나요. 왜냐면 버전이 너무 많아. 예. 왜냐면은 초창기 버전이 있고, 이게 조금씩 변형도 되고요.
그리고 또 1910년 이후에는 금지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몰래 독립군가 형태로 또 불리게 되고 가사도 달라지고 안에 선율도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 들은 거는? 이건 오리지널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발굴하신 거죠? 다 뭐 감수를 한 거죠. 예. 네. 오리지널 버전으로 해서 근데 요 안에 원래는 이 작품이 브라스 밴드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양악 그 관악부 예, 군악대 형태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것들은 요 안에서 이제 현악기와 풍금으로 연주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악기의 높낮이 때문에 악기의 특성에 맞게끔 편곡을 조금은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원곡에 복각해서 이제 만든 곡이에요. 이 작품이. 가사도 예, 가사도 있는데 버전이 여러 개가 있고요. 예, 독립군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에 불렸던 가사들도 있고 초창기 때의 가사도 있고 조금씩 수정 보완된 가사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요거는 초창기에 만들어진 가사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잡지 않고 그냥 대한제국 들어보시죠 했는데 갑자기 독립군가가 뛰쳐나올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잘못했다가 예, 안 좋게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저한 고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상징 노래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또 큰일 나겠죠. 제가 작년에 보니까 1995년 하와이 교민들이 이제 만든 가사에는 맞아요. 독립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 그 하와이에 우리나라 여기 인천에서 이제 처음으로 뭐 갤리코를 타고 가서 뭐 사탕수수 밭에 가가지고 이민자들이 뭐 1세대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양한 이렇게 애국가를 불렸는데 뭐 그런 형태를 독립군가 또는 창가, 애국창가라는 뭐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선율도 거기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가사들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연주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는 지금 우리가 애국가를 네, 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아는데 왜 이렇게 봐? 그렇게 언제 아니, 이거는 그 대한제국 1907년도에 저기 군대 해산이 되면서 군악대가 없어지면서 그다음에는 뭐 이거 자체도 말씀대로 금지곡이 됐겠죠. 네. 요 10년에 이제 요 곡이 금지곡이 되고 비공식적인 이제 애국가 공식적인 애국가 말고 비공식적인 애국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들을 사람들은 애국창가 또는 독립군가 그런 것들이 올드랭사인 그 그렇죠 맞습니다. 올드랭사인도 있고요. 별의별 곡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윤치호라는 분께서 가사를 올드랭사인에다가 지금에 있는 선율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여기서 이제 해방과 광복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게 조금 달라져요. 근데 예,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예민한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됐을 때 그 후에 이제 애국가들이 선율은 그대로 그 가사는 유지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진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 애국가를 만드는 데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어서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잠시 얘기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 가시죠. 네. 자 결국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여기 재물포잖아요. 네.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82년에는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양키두들이 울렸고 그리고 또 83년 뒤에는 개항이 되면서 이제 서구의 문물들이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음악은 2년 뒤인 85년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에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게 핵심적인 음악 사적인 이게 관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밑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의 개항기는 한국에서의 이런 서양 음악사, 양악사의 시작이라는 것의 의미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인 음악가, 한국인 음악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그 양키두들이 터지면서 불리면서 이제 복선을 깔아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음악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예견해주는 약간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 후에는 이후로 이런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 음악과 함께 서양 음악을 본격적으로 전공하는 음악가들도 양성이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쉬셨다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